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경전공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경전공부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더불어 살아가는 모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활을 하는 데는 무엇보다 남에게 한 발씩 양보하는 것을 높은 미덕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현재 다문화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 각자가 서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심혈을 기울인다 하면 그것은 오로지 횡포와 핍박, 음해와 비방, 그리고 모략과 중상들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지요. 부처님 진리에 의하면 인격적으로 남을 대하고 관대함과 배려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한 진정한 발전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정작 우리가 평생토록 남에게 길을 양보한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양보한 거리 합계는 백걸음이 되지 않고 다소 겸양으로의 처세를 해서 손해가 된다 싶어도 실제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부처님의 도나 참된 부처는 어디 저 하늘나라나 이상향의 세계 혹은 스님들이 계시는 선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 심시도라 평소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 군데군데 산재해 있는 것이지요. 봄에 따스함에 새싹이 움터나오고 따스한 햇살에 만물의 성장이 활기차듯이 성실한 마음과 온화한 기운 또 유쾌한 얼굴빛과 부드러운 말씨로 부모 형제나 한 가족의 구성요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융화를 해서 단란하고 화목하게 살아나간다 하면 바로 그 속에 도가 있는 것이고 부처님과 성현들이 계신 것이지요. 우리 불자님들 절이나 부처님께 찾아가 기도하고 절을 하고 또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불자님들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평안하고 안락한 자신과 또한 가정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니 바로 그러한 삶을 사시거나 그러한 삶을 위해 노력하신다 하면 이미 부처님 가르침에 실천행을 하고 있는 것이니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날마다 좋은 날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행으로 자신을 만드는 수양문과 우리 불자의 목적과 실천강령 또한 불자의 실현 목표에 대해서 재조명을 해보고 보왕삼매론과 6회 동안에 걸쳐서 경전의 결집을 이루고 기원전 1세경부터 문자로 정착해서 전해준 불교 경전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정구업진언, 계단진언, 건단진언, 청삼업진언, 관세음보살별 업장진언 혹은 지장보살별 정업진언 등과 같은 진언에 대해서와 우리 불교의 종교대상인 삼귀, 또한 참회정진의 도량이고 성불작조의 전당인 사찰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진언이란 범어 만트라의 번역으로서 만달하다라고 음역을 하는데 주문이라라고 해서 주, 또한 신통스러운 주문이라 해서 신주, 비밀스러운 주문이라 해서 밀주, 비밀스러운 말이라 해서
미련 등으로 번역을 하고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말이라는 뜻을 담고 있죠. 만다라는 문자 언어를 의미하는데 특히 신이나 귀 등에 대해서 말하는 신성한 어구를 가르치기도 했고 생사의 속박으로부터 인간의 사유를 해방을 해서 인류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졌죠. 또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진언다라니 몸으로 나타내는 것을 명이다라고 하는데 진언에 긴 것을 다라니 또한 여러 구로 이루어진 것을 진언 한자 두자 등으로 된 것을 종자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진언이란 다란이다라고 하고 모든 공덕을 다 지닌다 하는 총지의 뜻과 모든 잘못을 능히 다 막는다 하는 능차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즉 광대원만한 대비심을 드러내는 관세음보살의 한량없는 공덕의 세계와 모든 공덕을 다 갖춰 지니는 부처님의 덕성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어요. 그리고 모든 공덕을 다 지닌다는 총지라는 의미는 첫째로 일체의 나쁜 법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둘째 일체의 좋은 법을 사라지지 않게 하고 셋째 일체 나쁜 일을 없애고 깨끗한 법계를 깨닫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총지는 삼장총지, 삼마지총지, 문자총지의 세 가지로 분류를 하지요. 그 중에 삼장총지는 다란히 한 글자 가운데에서 한량없이 깊고 묘한 뜻을 깨달아서 그 한량없는 뜻을 자유자재로 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진언이 3장 12부경 등 모든 경전의 내용을 다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고 또한 삼마지 총지는 다란이를 받아 지닌 힘으로써 삼매가 나타나서 백천삼매를 모두 깨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고 문자 총지는 다란이를 받아 지닌 힘으로 다란이 한 글자 속에서 지금까지 듣고 외운 바 경전의 말씀을 잊지 않는 큰 지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의미를 통해 볼 때 진언이란 바로 번뇌를 돌려서 지혜를 이루어내는 수행이고 수행자는 진언행을 통해서 공덕의 세계인 부처의 세계를 자신의 내면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에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이란 바로 생각을 나타내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물소리, 바람소리, 꽃이 피는 모습 등과 같은 이런 법신물의 음성이나 모양을 그 깊은 의미까지 나타낼 수는 없어요.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정도를 무게나 깊이, 또한 길이 등 자신의 감정을 말로써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자신의 생각을 조금도 틀림없이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은 마음인데 하물며 진리를 완전 무결하게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진리 역시 또한 말을 통하지 않고서는 전할 수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말을 빌려서 말로 하기 힘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진리를 바로 말로 표현한 것이 바로 진언인 것이에요. 부처님과 마하가섭의 다자탑에서 자리를 나눠 앉은 다자탑 전반문자 또 용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보였을 때 마하가섭 존자가 미소로 답냈던 염화미소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셨을 때 가섭존자가 다비식장에 도착하니까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발을 뻗어 보이셨던 이런 곽씨 쌍부 등의 3차 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졌고 부처님의 8만 4천의 법문 역시 진리를 전달하는 뗏목일 뿐이지 진리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진언이란 바로 모든 것을 참되게 전하는 수단인 것이래요. 그럼 다음은 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불법성 삼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데, 삼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 가지의 법에다 하는 뜻으로서, 불보는 부처님을, 법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한 승보는 부처님 법을 실천 수행하는 불교의 교단을 뜻하고, 다시 말해서 불은 교주, 법은 교리, 승은 교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요즘은 흔히 삼기를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라고 찬부를 하는데, 원래는 귀불양족전, 귀법이옥전, 귀승중종존이라 하는 개송을 해왔어요. 먼저 귀불양족존에 대한 뜻을 살펴보면, 귀불이라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양족존이다 하는 것은 달리 양족선, 이족존 이렇게 해도 표현을 하는데, 양족이라는 것은 바로 계와 정, 복덕과 지혜, 대원과 수행 등을 두루 양쪽으로 구족하였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 구족하신 분은 바로 부처님이신데, 부처님은 양족의 유전 가운데 가장 존귀하기 때문이지요. 불교의 교조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찍이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든 오시지 않으셨든 본래부터 존재하는 우주와 인생의 최고 진리를 깨닫고 완성된 삶을 형성을 해서 부처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영원 불멸의 법, 우주 만유의 도리를 전 세계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위대한 선각자이고 스승이시고, 80생애를 통해서 참된 삶의 이상을 몸과 마음과 말로써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용기를 주셨음 물론, 지혜와 자비의 참된 실천을 통해서 우주와 인생의 정도, 즉 올바른 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세요. 그는 이미 온갖 악을 짓지 아니했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실천했던 분이시고, 모든 생각을 청정 무구하게 해서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내신 분이에요. 우리는 사랑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슬픔과 아픔이 있고, 내 것과 내 것을 가리기 때문에 더 많은 내 것을 만들기 위한 집착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한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애욕과 증오를 조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별의 슬픔과 아픔이 없었어요. 또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소유욕이 없었기 때문에 갖지 못함에 대한 불안과 초조와 공포가 없으셨어요. 또한 인간의 육체와 감각기능과 상념과 행동과 의식 등 모든 기능의 의미와 목적을 잘 아시어서, 그것을 어떻게 움직여야 그 기능이 가치가 있는 줄을 잘 알아서 잘못된 집착으로 인한 자기 분열의 아픔을 이미 갖지 않은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그를 열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르바나, 즉 열반이라는 것은 일반 범부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과 결과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니르바나는 바로 인간 심성의 정화가 극치에 달해서 인간 생활의 모든 국면이 맑고 밝으면서 파르고 커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기쁨을 금치 못하게 하는 완성된 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러한 개의 극치, 정의 극치, 해의 극치에 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불교의 교주로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부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해서 불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에요. 불상은 단지 훌륭하신 부처님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불상을 보고 나도 부처님과 같은 지혜로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지고 스스로 노력하는 삶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불상이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아서 불상에게 기원하고 비는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다음은 귀법 이욕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귀법이다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진리에 귀합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이욕전은 자기 자신의 모든 애욕, 증오, 소유하는 마음과 자기 자신까지도 떠난 존귀한 삼보 중에 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삼보 중에 법이란 인도의 옛말 다르마를 한자로 번역한 것으로서 소리나는 대로 옮길 때는 달마라고 하는데 이 말은 본래 유지하는 것, 인간의 행위를 지키는 것 이런 것의 의미였지만 인도에서는 관습, 습관, 의무, 사회 제도나 질서, 착한 행위, 진리, 본질, 종교적 의무 등 다양한 의미로 쓰여졌고 불교에서도 진리, 법칙, 행위, 규범, 사물의 존재, 본성, 또한 부처님 가르침의 등의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도 이 세상의 근본이 진 바로 법이기 때문이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법칙을 근거로 존립을 하는 것일 뿐 독자적인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치신 진리나 권장하신 바른 길, 착한 행위, 사물이나 존재, 본성들도 불교에서는 결국 법으로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또한 불교에서는 부처님보다도 진리를 더 신봉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도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에 사신 분으로서 우리들이 진정 귀하고 예배할 대상은 부처님의 육신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열반시 후계자를 지목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석가모니를 의지하려 하지 말고 내가 설한 가르침, 즉 법에 의지를 해라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한 인간으로서의 석가모니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할 바가 못 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 즉 법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 법을 믿고 의지하라 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지요. 다음은 귀승 중중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어요. 귀승은 스님들께 귀합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중중존은 많은 사람 가운데 부처님께 귀하고 부처님의 법을 배우며 실천하는 존경받는 승가단을 말하는 것이 삼보 중에 승은 본래 샹카의 소리 나는 걸 승가를 줄인 말로서 달리 중 또는 화합중이다 라고 하지요. 무리중자를 쓰죠. 화합하는 무리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화합의 무리라는 뜻으로서 엄격한 계율과 청정한 생활을 통해서 진리탐구에 전념하는 수행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승가란 처음부터 집단을 일컫던 말로서 출가자뿐만 아니라 제가의 불자들까지도 포함된 그런 뜻이고 우리가 스님 한 분 한 분을 승가로서 공경하는 것은 전체 승가를 대표해서 그 스님을 예우하는 것이고 또한 승가가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수행과 화합체가 존재를 함으로써 우리들의 수행이나 올바른 삶의 모범이 되고 부처님의 바른 법이 이 땅에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음은 사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이란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의 마음을 나타내는 행위인 절을 하는 곳이라 절이라라고 하죠. 바로 부처님 가르침인 하심의 마음을 다지기 위한 수행의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절은 다른 말로 사찰이라 하고 또한 마음을 편히 쉬게 한다 그런 공원이라 해서 가람, 불법의 도를 가장 잘 드러내 보인 곳이다 라고 해서 도량, 또한 청정한 수행자들이 거주하는 집이다 라고 해서 정사, 대중들이 편안히 모여 살고 집회를 하는 곳이라 라고 해서 중원이다 라고도 하는데, 절은 부처님을 모시고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성스러운 곳으로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과 또한 부처님의 법을 믿고 따르는 스님들의 승의 삼보가 갖추어져 있는 거룩한 신행의 요람이자 불법의 전승과 전파가 이루어지는 소중한 터전이에요. 절은 성스럽고 장엄한 수행의 도량이고 우리들의 마음을 닦는 곳이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참회의 도량이고 꾸준히 노력하는 정진의 도량이에요. 또한 절은 먼저 마음을 바르게 닦는 선심 수도의 도량이고 조사들의 가르침을 통해 부처가 되고자 하는 성불 착조의 전당이고 또한 다생다겁의 어폐파랑에 침륜된 자성을 고요한 마음으로 연마하고 탐진치 삼독의 번뇌에 오염된 심신을 세척해탈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불법을 배우고 익혀서 업장을 소멸하고 성불을 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외에도 사원, 암자, 총림 이러한 용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원은 일반적인 절을 의미하고 암자는 작은 절이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또한 총림은 숲처럼 많은 스님들이 모여서 규율을 바르게 지키고 서로 도우며 도를 닦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선을 공부하는 선원,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는 강원, 또한 계율을 공부하는 유런 등의 시설을 두루두루 모두 갖춘 종합수도원을 뜻하는 것이죠. 삼보사찰로는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불보사찰의 통도사, 또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법보사찰인 해인사, 또한 국사스님을 배출한 승보사찰의 송랑사가 있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5대 정멸보궁으로는 양산의 통도사, 설악산 봉정암, 태백산 정암사, 사자산 법흥사, 오대산 중대 등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큰 절에 가면 여러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법당과 불탑, 요사와 그에 따른 부속 건축물들이 있고 절의 입구에는 일주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천왕문, 해탈문, 불이문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 밖에 석탑, 석등 등이 있어요. 이러한 구체적인 것은 차츰차츰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 하루 나쁜 것은 많이 해도 내일 미루면서 착한 것은 얼마 없네. 금년 1년 또 1년을 번뇌 속에 한량이 없고 내년으로 밀고 밀어 보리정진 못하노나. 찰나찰나 시간시간 낮과 밤이 잠깐 흘러 하루하루 번개처럼 보름 한 달 훌쩍 가니 한 해 두 해 거듭하여 문득 죽음 닥쳐오네. 깨진 술에 글러갈까 늙은 몸이 닦을 건가. 누워 기름 앉아 혼미 망상만이 어지럽네. 얼마나 살겠기에 낮과 밤을 헛 보내며 살 날이 며칠이기 일생을 닦지 않나. 유유히 흘러가는 저 넓은 강물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이 가면은 오지 않네.
예. 우리 불자님들 역시 오늘이 바로 자기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날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며 성불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신 일봉스님과 함께한 경전 공부였습니다.